1조 응연주의 앵그리 바
앵글 너 선생님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어, 너무 잘 만들었어. 너 막 커피바람 날리면 막 프란치가 막 날라가요. 날개도 달려있어서 막 날아갈 것 같아. 3주 나와서 한번 우리가 작품 소개 친구들한테 시작해. 어, 그냥 스타일 만들려다가 앵글인 것 같아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
자, 다시 한 번 해볼까? 시작!
보니까 아 우리 어린이들이 부처님 마음하고 닮은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이 절년에 오니까 마음이 저절로 이뻐지네요. 네, 부처님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예, 우리 어린이들이 뭐 다른 장소도 많이 갔죠? 뭐요? 교회도 가봤잖아요, 그죠? 뭐요? 안 갔죠? 지금 내 일요일이니까 교회 구경 시켜줄까? 교회 가면 우리가 구경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과연 거기 가서 오늘 부처님 동네 와서 느끼는 감정만큼 편안할까? 아니면 그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교회 가봐야 되는데 아 그분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거기까지는 못 가고 거려면 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울 수 있을까? 이런 거는 우리가 마음이 부처님처럼 어린이들은 때가 안 붙고 천진한 어떤 순수 아니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스님이 이제 부처님 얘기 짧은 거 한마디만 해드릴게요. 그리고 우리가 절에 와서 이렇게 훈련 법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살죠. 집에 가면 그죠? 우리가 이제 학교 가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좋은 그 환경들이 너무 많아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뭐랄까 하기 싫거나 재미없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버릇이 많아 그죠?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린이로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? 계속 커가지고 엄마들처럼 어른이 돼서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. 어른이 돼서 살아가려면 어릴 때 그래도 힘든 일을 조금은 극복하는 힘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어른 됐을 때 엄마들처럼 우리 어린이들한테 밥도 잘해주고 옷도 예쁘게 꾸며줄 수 있고 살림을 잘하면 결국 부자가 되는 거고 살림을 할 줄 모르면 모릅니다. 돈이 들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가난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들처럼 시식하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은 어릴 때 힘든 일을 극복하는 인내력 아니면 의지 자기 힘이 강해져야 돼요. 그러려면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쪽보다는 너무 머릿속에다가 지식만 학교에서 점수 높은 공부만 잘해주길 바래. 그죠? 그리고 엄마들도 또 그게 제일이라고 그냥 학교 끝나면 또 학원으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력이 별로 없어. 클 기회가 없는 거야.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구조가 돼 있죠? 우리 몸하고 머리, 그죠? 머리, 생각하는 머리,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팔, 다리, 몸.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? 기현이. 허리. 머리. 머리, 팔, 다리, 허리. 네. 몸. 맞아요. 몸으로는 머리, 팔, 다리, 허리가 있어요. 근데 선생님이 말한 거는 몸만 말한 게 아니고 몸과 머리와 한 가지. 마음. 지금 여기 미래 언니가 얘기했잖아. 마음. 우리는 그만큼 학교에서는 마음이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. 그죠? 머리로 공부 많이 외우는 거 이런 거는 많이 아는데 마음이라는 거는 어제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우리는 마음을 몰라. 근데 진짜 우리의 주인공은 마음이에요. 마음이.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노량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마음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끔 해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나의 주인공은 여러분 주인공은 누굽니까? 나. 나의 주인공은 마음이 아니죠? 내 속에 들어있는 가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나의 주인공인데 어디에서도 마음이 주인공이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게 돼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다 머리로 공부만 잘하면 제일인 줄 알고
사람만 알아주고 그 사람만 1등이고 최고다. 어차피도 그냥 점수만 많이 따오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체적인 돈을 관점에서 볼 때는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거짓됨이 없는 사람이 이 사회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박사님은 마음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워서 훈련을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알아볼 줄 아는 시간을 갖게 해서 이제 훈련 목표를 하는 거예요. 네, 공부 잘하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면은 지금은 당장 공부 못해도 이 다음에 아주 자기가 불편하지 않고 맨날 형상에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어.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, 같이 한 명, 두 명, 세 명.
지장전이죠. 그러면은 바로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? 보여요. 선생님이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. 지장전이야. 그러면 얘들아 지장전 안에 누군가 계시죠? 누군가? 알겠어요? 네! 오, 알겠어요.